5번.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기 형태 중 환상형, 루핑형 나왔어요. 자, 우리 루핑형은 언제 나오나요? 전부 다 불안정 상태일 때, 대기가 전부 다 불안정 상태일 때,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다시 식어서 무거워져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면 가열돼서 또 가벼워지니까 위로 올라갔다 이거 반복되죠. 그래서 대기가 불안정 상태일 때 나타나는 게 밧줄형, 환상형, 루핑형이에요. 자, 그럼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대기가 과열, 과단열 감열. 요게 불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대기 불안정과 같은 말입니다. 과단열 감열 상태. 불안정할 때 나타나니까 언제? 지표가 엄청 가열된 상태. 맑은 날에 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맑은 날 오후에 발생하기 쉽다. 요거 맞네요. 이게 환상형, 루핑형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2번. 상층이 불안정, 하층이 안정. 요거 그려보면 됩니다. 항상 연기는 어디로 불안정한 곳으로 간다 그랬죠. 상층은 불안정, 하층은 안정이래요. 불, 안. 그러면 연기는 어디로 가요? 불안한 위로만 가겠죠. 이거 무슨 형이에요? 지붕형이에요. 그래서 상층이 불안정, 하층이 안정할 때는 지붕형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루핑형 얘기가 아니죠. 지붕형. 3번 봅시다. 전체 대기가 중립 상태일 때 나타난 거는 원추형, 가우시안 곡선을 띠는 원추형 나오죠. 3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전체 중립일 때는 위아래로 똑같이 퍼져나가죠. 그래서 원추형. 4번은요. 전체 대기층이 매우 안정할 때. 매우 안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안정이니까 위로 아래로 안 가요. 그래서 옆으로만 풍속에 실려서 퍼져나가죠. 이거 뭐예요? 네, 전부 다 안정할 때는 부채형, 패닝형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루핑형의 설명은 1번이에요. 1번. 6번. 폼알데하이드 배출과 관련된 업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우리 암모니아 제조 공업에서는 황화수소의 발생원의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 제조 공업이에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7번. 요거 COH 구하는 거네요. 우리 COH 공식 어떻게 되나요? 지금 1000m당 그랬어요. 1000m. 자, 로그 빗전단율분의 1 곱하기 100. 밑에는요? 자, 우리 속도, 시간, 그다음에 단위 환산하기 위해서 3600으로 이렇게 시간을 초로 바꿔줘서 계산하시면 되죠. 여기에 1000m니까 1000을 곱해주고, 만약에 500m면 500을 곱해주고. 자, 그럼 로그. 자, 지금 빗전달율이 80%로 감소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끗한 이어가지의 80%로 감소했다. 빗전달율이 80이라는 예지죠. 원래 무슨 말이냐? 원래 100%였는데 이 여과지를 통과시켰더니 이제 80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빗전달율은 80%입니다. 그래서 0.8분의 1 곱하기 100. 자, 그리고 밑에는 속도 얼마예요? 0.15m/s. 속도, 그리고 시간을 12시간. 자, 이 시간과 초 단위 환산하기 위해서 1시간이 3600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3600이. 야뿐야뿐야뿐야뿐. 했더니 여기에 또 곱하기 얼마? 10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 1.49억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네, 5번이에요. 아니, 4번이죠. 4번. 1.5. 8번. 적합한 거 찾아봅시다. 얘가 누구냐? 자, 쭉뭐 봤는데 여러분 요게 결정적이에요. 0.1pm 정도의 저농도에서 스위트피와 토마토의 상편 생장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스위트피가 토마토가 어디에? 이 물질에 약하다는 거죠. 약한 게 뭐예요? 지표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스위트피가 지표 생물인 지표 식물인 물질 찾으면 돼요. 누구? 에틸렌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9번. 빈 변이 법칙에 관한 식은
자, 요거는 뭔가요? 우리 파장과 누가? 파장과 온도가, 흑체 표면 온도가 서로 반비례하더라. 그죠? 그래서 반비례하는 거 찾으시면 돼요. 누구예요? 여기 있네요. 파장과, 그 다음에 흑체 표면도 서로 반비례하는 거. 1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2차 대기의 물질 찾으래요. 우리 1차, 2차, 그 다음에 1, 2차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구분해 주셔야 되죠. 보통 이제 2차 우용물질은 어떤 애? 좁은 의미로 보면은 광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옥시던트가 들어가게 돼요. 2차, 1차 반응은 이제 공장에서 배출 가스로 바로 나오는 물질이니까 대부분 될수 있고, 그죠? 2차 우용물질은 우리 산화되는 산화 반응으로 나오는 애라든가 아니면 광합 반응으로 나오는 옥시던트가 되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옥시던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2차 우용물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옥시던트가 있나 없냐부터 봐야 됩니다. 딱 있죠? 누구? 과산화수소.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차, 2차 혹은 1, 2차에 중복되는 거, 요거 나눠서 여러분 표 정리해 놓은 거꼭 외워 주십니다.